나는 왜 본인을 보면, 예? 네? 아까 여기 들어오는데 본인을 보면, 무슨 사자로 보인다? 무슨 사자들 그렇게 달고, 귀신을 그렇게 달고 들어와요, 여기? 뭐 해요, 본인? 되게 많아요. 예, 네, 옷으로 많아요. 뭐 해요? 직업이 뭐예요? 그 장례 시도사 하고 있거든요. 아, 그나 솔직히 멘탈 좀 깨졌어요. 들어오길래, 이거 집안 상이 아닌데, 이거 이 친구가 어디서 뭘 하는지 이렇게 귀신을 줄줄이 달고. 좋은 일이죠. 마지막 고인 가는 길에 이렇게 깨끗하게 염을 해주고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이 직업, 장이라는 장엽이라는 직업도 정말 매력이 있는 직업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. 그런데 본인의 사주의 기운을 봤을 때는 그 직업이 맞다. 왜 맞냐면요,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지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 다른 가족분들한테는 조상님이고 아버님이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어머니고 그렇잖아요. 하지만 귀신이죠. 그렇죠. 네, 사람이 죽으면 우리 귀신이라고 하잖아요. 귀신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몸에 있어도 귀신이 내한테 감겨도 내가 이 기에 안 눌리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. 왜? 저도 장례업을 한 10년 이상을 했어요. 네. 장례 사업을. 장례식장도 해봤고.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, 그거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그런데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이 여자가 그 일을 한다는 게 나는 솔직히 믿어지지도 않고. 그런데 그는 귀신을 달고 다니는 여잔데도 전혀 기운이 어둡지가 않고 밝다. 눌려지는 기운이 안 보이고, 눌려지면 제 눈에는 본인이 어둡게 보이거든요. 야, 너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. 너 지금 끔끔한데 팔다리 다 묶였고,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데, 나한테는 밝게 보인다. 이 길로 계속 나가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본인은 두 번째, 지금 하는 일이 월급을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한 만큼 벌어가는지, 내가 한 만큼 벌어간다는 거는 말 그대로 내 사업이고 내 장사잖아요. 맞죠? 네. 장례식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혼자서 내가 다니면서 내 사업을 하는 게 나아요, 나중에는. 그러면은 이제 장례식장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상주회사나 뭐 그런. 그것도 상주회사라는 것도 일단은 월급이라는 게 있고 회사 소속이잖아요. 네. 맞죠? 33살 전까지만 하세요. 33살까지는 내가 거기에 대한 뭐라 해야 되노, 내 그거를 좀 그걸 쌓아놓고 나서 33살부터는 내 사업자를 걸고 내 장이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. 왜? 본인은 남 밑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너무 신기하다. 아시겠죠? 네. 본인 손발 밑에 사람을 두고 왜 본인이 야 우리 있잖아요. 뭐, 칠선빵 갖다 대. 네, 뭐, 본인이 다 시켜야 돼요. 시키고 준비를 해놓으면 본인이 해야 된다고. 연배도 밑에 직원들이 잘라놓고 본인이 염을 해야지. 본인이 연배를 잘라주고, 여기 있습니다. 이건 안 맞다는 거지. 네. 오랜만에 전문 용어가 우리, 또 이렇게, 같은 예전에 업종에 있었던 사람을 네. 만나니까 좀 대화가 되네. 아시겠죠? 네. 너무 신기해요. 그리고 내 장사 사업에 대한 금전운도 있다 보니까 본인 나중에 돈 많이 벌 거예요. 그럼 참 좋겠네요. 참 좋겠나가 아니라 진짜 제 말대로 그렇게 돼요. 근데 중간에 한번 고력은 올 거예요. 한 서른에서 서른한 살 정도에.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근데 그것만 조금 넘어가면 괜찮다. 혹시 지금 있는 곳에서 이제 계속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거는 괜찮을까요? 지금 있는 곳에서도 하든 아니면 또 옮겨서 하든 내가 조금만 좋으면 얼마든지 옮기라는 말이에요. 왜? 본인한테는 한 직장 평생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. 네. 예를 들어 A라는 장례식장, 뭐 B라는 상주회사, A에서 빼먹는 것도 아니고 B에서도 빼먹는 거 아니에요. 결국은 내 이름 걸고 내 사업자를 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. 네.
그러면 조건이 좋으면 B 회사 갈 수도 있고 A 병원에 갈 수도 있고 하시라는 거죠. 네. 알겠죠? 네. 신기하다 되게요. 아무튼 네. 저도 좋네요. 왜 좋냐면 귀신을 이겨먹기는 정말 힘들거든요. 근데 이겨내시는 분이 이 업을 하고 있다니까. 다행이에요. 사실 또 좀 웃긴 게 있다면 일하기 전에 되게 힘들었거든요. 힘들죠. 개인적으로. 정말 힘들어요. 그런데 일 이제 시작하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는 좀 많이 얻었었어요. 좋아요. 네. 아시겠죠? 네. 이제 돈 모으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. 네, 맞아요. 사실 그 돈. 왜냐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그게 귀신 돈이거든요. 맞아요. 귀신을 만지면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요. 귀신 돈은 귀신과 같이 나가요. 그래서 돈이라는 걸 나중에는 목지를 딱 정확하게 정해서 내가 돈이 생기면 그냥 은행에 생각 없이 넣는 게 아니라 왜? 은행에 넣으면 또 어떻게 해서는 그 돈이 나가거든요. 내가 뭘 하나만 이거는 이 돈 가지고 이 돈을 모아서 이걸 꼭 만들어야지 그는 내만의 목표를 만들어서 자꾸 종작돈을 목돈을 만들고 하라는 거예요. 네. 에? 알았죠? 네. 그러면 됩니다. 본이 다 좋으니까 무슨 사고수라든지 큰 몸을 다친다거나 무슨 뭐 안 좋은 기운에 휩싸인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지금 하는 일이 내 천성이다 생각하시고 네. 하시면 분명히 좋습니다. 성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시겠죠? 네. 네, 알겠습니다.